지난 25일 6.25 기념식에서 박승준 차장에게 김일성 친인척에게 훈장을 수여했는지 물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친인척이 이렇게 갑자기 인제 국립유공자라든 국가유공자의 포상 과정에서 문제점이 조금 있어서요. 아니, 그 부분 좀 차장님 나중에 말씀하세요. 아, 왜냐하면 이게 국가보훈처 본령의 업무지 않습니까? 국회 상임위에 출석하는 길에 다시 물었습니다. 그 차장님도 알고 계셨던 건가요? 국회에서 박승춘 처장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95년도에 민원이 제기돼서 다시 우리 자문위원이 구성돼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 강진석은 해방 이전에 김일성의 삼촌을 맞지만 해방 이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김일성과 연관을 지울 수가 없고 이 공적은 인정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훈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보훈처는 지난해 9월경 민원이 제기돼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삼촌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보훈처는 즉시 입단속 후 자문위원회를 열었다는 등의 논리 마련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강진석에게 훈장이 수여될 당시 민간인 공적심사위원은 10명. 이들을 접촉해 훈장 수여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을 추적했습니다. 강진석에게 건국 훈장을 준 게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됐으나 자문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보훈처의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제2공적심사위원회가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만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제2공적위원회 등 공식적으로 강진석 건을 재논의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진석 관련해서 재심을 하셨죠?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들어간 한 안에서는 이 문제가 심사된 적은 없습니다. 선생님이 그 강진석 관련한 재심은 하신 기억은 없으시고요. 오히려 위원들은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삼촌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처음 든 이름이고요. 거기 한 번에 심사 갔어도 거의 수십 건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몇 년이 지나도록 머릿속에 다 넣어둘 수가 없고요. 박사님도 최근에야 그거를 지금 소문으로 들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 소문으로 들은 거지. 그리고 그걸 듣고도 저는 좀 그거에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니까 그 분야를 전공도 아니고. 오늘에야 강진석이 외삼촌이라는 걸 아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런 지금 이제 언론들이 나오니까. 공적심사위원회 내부 위원들이 내부 검토를 한 거죠. 문제 제기가 온 거니까 민원이 온 거니까요.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를 거쳤다. 네네. 회의를 거쳤으니까 저희가 검토를 했겠죠. 실체가 없는 자문위원회 논의에는 누가 참여했을까? 만지 쪽 그 한길동기부동 건으로 그 공헌을 받은 거라면 그분들한테 확인을 하시는 거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강진석의 독립운동 지역은 만주. 당시 10명 위원 중 만주방면 전공자는 2명입니다. 이제 만주 지역은 선생님이 주로 전공을 하셔서 어떻게 된 건지 좀 여쭤보려고요. 공헌록이 홈페이지 나와 있던가요? 저는 책으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하나 따지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공헌록 책으로 된 걸 보고 와서 하시는 거.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일 좀 끝내고 전화드려야겠네요. 보훈처에서 첫 번째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확인하는 건 박사님이나 박 교수님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틀립니까? 하여간 그거 한번 더 자료를 찾아봐야겠는데 어떻게 된 건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그 연구하시는 분들도 책임이 있다고 좀 봐요. 네, 그렇죠. 네. 또 다른 위원은 답변을 회피합니다.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삼촌이라는 사실을 지금 제 전화 받고 처음 아신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알고 계셨습니까?
저기 전화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보훈처 사료관에는 강진석의 건국훈장 수훈 사실이 삭제돼 있습니다. 보훈처는 강진석의 흔적을 지운 게 은폐 목적이 아니라 재논의 과정에서 삭제를 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재논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거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게 되고 문제가 있다. 네. 충분히 이거는 뭐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다. 라고 하면 잠시 카운트를 뺍니다. 이런 전에 이런 선례가 있었나요? 선례가 지금 뭐 이런 경우가 많지가 않죠. 그거 확인해봐야죠. 본처는 심지어는 김일성 친삼촌에게도 훈장을 주었으니 외삼촌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까지 내놓습니다. 강진석 이전에 대한민국 보훈처에서 이렇게 저 최고 북한 정권의 최고 책임자 친인척에게 서운한 적이 있나요? 북한 정권의 책임자의 친인척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순충 보훈처장님께서는 반국가단체 수괴였던 김일성, 한국전쟁의 최고 책임자인 김일성의 외삼촌에게 이렇게 그 독립운동을 하셨다고 서운해 주신 최초의 보훈처장님이 되시네요. 박순충 국가보훈처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자세히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강진석은 예 말씀드린다 11년에 이 보상이 됐는데 네. 그 이전에 김형권이라는 김형권이 동일이라는데 이 김형권은 그 이 김일성의 삼촌입니다. 삼촌인데 2010년에 애국장이 포상됐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확인 결과 행정자치부의 상훈 포털과 국가보훈처의 공훈전자사료관 어디에도 2010년 건국훈장을 받았다는 김영관은 없습니다. 다만 경남 사천 출신으로 독립선언문 등을 배포하다 체포돼 1년을 복역한 김영관만 있을 뿐입니다. 김일성의 삼촌이 아닙니다. 행정자치부 상훈 포털이나 보훈처 공훈전사자 사료관 등의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입증 자료를 정확하게 오후에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를 별도로 좀 만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처장은 오후에는 입장을 바꿉니다. 자료를 주기로 했는데 지금 5시간이 지났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없다고. 지금 우리 공원심사과장이 이 보고는 이 김일성 이 친인척 중에 그 포상된 사람이 아마 김일성 친인척이 아니잖아. 누구 친인척이야? 아니요. 이건 뭐 이렇게 현안 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잠깐만. 저 지금 옆에서 도와드리는 분이 직책이 뭐예요? 예. 북한 정권에 협조한 사람 중에 그 친인척에 그 이 포상된 사람이 없다고 지금 우리 공원심사과장이 그럼 아까 전에 있다고 했잖아요. 오전에 얘기하신 건 뭐예요, 그럼? 예. 처장님 이미 직접 말씀하셨어요. 있다고. 김형권. 아니 그럼 정무위원회 여기 저 의원님들 앉혀 놓고 허위 보고하셔요? 예, 자료 가져 봐. 아까 그거 쪽지 주신 분은 누구예요? 오전에? 자 이거 이거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시기가 좀 그러니까요. 저한테 말씀드려 말씀 김영건 갖다. 뭘 저한테 따로 말을 해요? 갖다 드리고 말씀드려. 말씀드려. 뭐 숨길 게 없잖아. 말씀드려. 강진석에게 훈장을 준 사실을 합리화하다 보니 급기야 김일성의 부모에게도 훈장을 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의 독립운동도 사실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 해방 이전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직, 강반석은 돼요, 안 돼요? 우리 처장님 지금 말씀하시고 아까 차장님 말씀하신 기준 그리고 예. 국가보훈처가 2004년부터 유지하고 있는 기준에 따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형법상 반국가단체 수괴였던 사람, 한국전쟁을 일으킨 책임자인 김일성의 부모도 충분히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김일성 친인척에게
정부 훈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직 등 김일성의 일가에 대한 훈포장 입장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공식 멘트를 다시 한번 하세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 문제는 국가 정서상에 걸린 문제고 또 이 저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업무하지 않았고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뉴스타파 최문호입니다.